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기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코스피가, 그리고 오후에는 코스닥이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또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미국의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앞으로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여기에 보복 소비 관련주는 당분간 매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될 것이란 뜻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어려운 시장 속에서 과연 내 종목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고요.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덜어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저희 프로그램 지켜주시는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변동성 심했는데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기대가 큰 만큼 실망감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월요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월요일은 곧 이번 한 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벌써부터 뭐 미리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한 시간 여러분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을 대신할 또 히든 종목을 오늘 또 알차게 가지고 왔으니까요. 방송 1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장 흐름 오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이 수급의 공백이 좀 느껴졌던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말에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글로벌 증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날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게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였는데 자, 나스닥이 강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다. 당연히 미국 시장 안에서의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IT 소부장 이러한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오늘 굉장히 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반도체 IT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 뭐 기관 안에서 금융투자라든지 연기금은 양시장을 좀 매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매도세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보여줬던 폭발적인 상승세를 우리나라 시장은 보여주지 못한 채 조금은 뜨뜻미지근하게 마무리되었던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망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 IT가 밀리더라도 지금 뭐 자동차 산업 굉장히 지금 좋습니다. 자동차는 뭐죠? 경기 민감주의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동차가 좋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간의 차이 혹은 섹터 순환매의 차이일 뿐 우리나라 시장은 충분히 오늘 미국 시장이 조금만 더 상승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수급. 네,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을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왔는데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은 좋아요. 지금 분기 실적도 좋고 앞으로 실적이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수급이 좀 부족해서 밀린 종목군들도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평단과 비중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어찌 보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잘 정리를 해나가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한 시간 동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포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로 전화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네, 이번 주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물가 지표 발표, 그리고 내마녀의 날 등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만큼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고민 상담 빠르게 오늘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먼저 문자 상담부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주신 분은 박셀 바이오 문의를 주신 분이시고요. 8878번님, 매수가 16만 7천 원, 비중 55%를 들고 계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손실 복구는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팀장님께서 이전에 제약바이오가 참 개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정말 급등락이 심한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제약바이오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개인 투자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변동성이 네. 나오는 섹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해당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해봐도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네. 이 본업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박셀바이오뿐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셀트리온 삼형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한미그룹주들 그 기업들이 무슨 제약을 하는지, 무슨 신약을 만드는지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이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았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뉴스들이 이미 이 주가에 모두 선 반영이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악재라는 거죠. 일단 주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목이든 어느 섹터든 다 그래요. 앞으로 좋아질 것을 미리 예상하고 주가가 먼저 선 반영이 됩니다. 2021년 1월 바로 이 박셀바이오가 앞으로 좋아질 것들 혹은 굉장히 좋은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것들이 모두 이 부분에서 선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표적항암이라든지 항암 관련해서는 관해라는 표현이 있고 완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해는 뭐냐면요. 일단 소견상, 의사들이 봤을 때 소견상 암이 없는 상태를 관해라고 합니다. 아니, 암이 없는 상태가 완치가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완치라는 거는요. 해당 암에 따라서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동안 추적 관찰했을 때 그때까지도 재발하지 않았을 때를 완치라고 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제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기에 어려운 게 바로 제약바이오주이고 또 이 박셀바이오처럼 미리 또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적인 상승세를 내기 위해서는 올해 1월 달의 뉴스보다 더 강력한 뉴스 네,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라든지 정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러한 재료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비중이 5% 혹은 10%였다면 제가 조금 더 가져가셨다가 추가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의 시청자분의 이 비중이요. 전체 계좌에서 55%예요. 정말 이 55%의 비중은요.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는 아마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물량의 절반은 지금 위치에서라도 꼭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제약바이오주보다는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강조드렸던 거, 미국 시장이 어디가 강하다고요? 바로 기술주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술주들의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셔야 할 때이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지금 위치에서 꼭 절반을 손절하시고 그 절반의 물량을 가지고 기술주에 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자 기술주를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 이제 박셀바이오를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그러한 대응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박셀바이오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 물량의 절반은 꼭 리스크 차원에서 손절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다 보니까 지금 물량에서 반절 정도는 손절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다음 문자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 오이솔루션 문의 주신 분 볼게요. 4378번님, 매수가 6만 300원, 비중 10% 들고 계신데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이 5G 섹터가 뭐 좋을 때도 있었고 최근에 그렇죠. 그렇긴 했는데 이 오이솔루션의 경우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쉬어가는 흐름일까요? 일단은 뭐 그러니까 오늘의 조정을 굳이 크게 확대해석은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5G 산업 자체의 방향성을 좀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자, 왜 5G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내려갔느냐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신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신규 투자가 멈춰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멈춰졌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 부품주, 5G 부품주들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것도 아는 거지만 계속 감소가 됐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5G 관련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KMW, RFHIC, 서진시스템 그리고 오늘 문의 주신 오이솔루션 이러한 종목군들이 거의 다 차트의 흐름이 비슷해요. 네, 지난 1년 동안 다른 종목군들 신고가 랠리 가는데 5G는 유독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5G 관련 투자가 다시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관련주의 반등세가 굉장히 강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쉬어간다 하더라도 쉬어가는 걸 가지고 5G 이제 또 다시 내려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요. 중기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는 결국 5G는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이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이솔루션 현재 비중 10%에 6만 300원에 지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대로 보유의 의견을 좀 먼저 드릴게요. 보유. 일단 추가 매수는 하기에는 최근에 좀 제법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을 추가 매수를 해서 자금을 묶여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5G 관련 종목 중에 아직 이 크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머큐리라든지 혹은 RF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을 차라리 신규 매수를 해서 수익 본 만큼 오이솔루션을 추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이솔루션의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 왜 제가 이제 이러한 전략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은요 가는 종목만 움직입니다. 가는 종목만. 근데 오이솔루션이 만약에 5G에 대한 이야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에 또 자금이 묶여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다른 종목으로 케어를 해서 그 종목으로 수익 난 만큼 오이솔루션의 비중을 줄이든지 아니면 그 종목 수익 본 만큼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오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짚어주시면서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81번님은요. 한솔 테크닉스 네,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서 추가 매수는 어려운 상황인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전망 문의해 주셨습니다. 3950번님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4992번님은 아시아나항공 언제 좀 거래될지라면서 문의를 주셨고 또 1729번님은 MC넥스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우량주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건설주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신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목으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뭐 전망이나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상담이 만약에 진행이 잘 안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김태성 세 글자 남기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자동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요. 휴온스 글로벌 문의 주신 분 볼게요. 3566번님, 매수가 7만 원, 그리고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오늘 러시아 백신, 이 브라질 승인 이 소식으로 전반적으로 강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나 굉장히 고민이 되는 종목이긴 해요. 완전히 뭐 테마가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 제품보다는 또 점유율 면에서 좀 많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더 가져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종목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요. 대신에 매출 대비해서 코로나19 백신 테마였기다 보니까 실적, 그러니까 발표한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테마의 힘이 사라지게 된다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네요. 그래서
이 현수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가 67,700원, 그리고 매수가의 가격이 7만 원이라서 주당 약 3천 원, 뭐 3,500원 정도의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리스크 차원에서 그냥 현금화를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혹은 이러한 관련 CM 없는 계속해서 들고 갈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러시아 백신 쪽은 지금 시장에서의 점유율적인 측면도 그리고 시장에서의 관심도 조금은 많이 내려간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죄송스럽게도 우선 지금 위치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원수 글로벌은 전략 매도 의견 진점 참고하셔서요.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전화는 023722-0289번, 023722-0221번이니까요. 편하신 방법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님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여보세요? 강아지가 짖고 있어서 조금 안 들리는데 조금만 네.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대웅제약이요. 아, 네, 대웅제약이요?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75,900원에 15%예요. 75,9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시고요. 네. 오늘 코로나 이슈 관련해서 소식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아니, 좀... 이게 지금 저기... 그 산 지는 좀 오래됐어요. 아, 산 지 오래되셨고요. 네, 한 6개월? 네. 네. 6개월 정도 됐는데 네네. 오늘 조금 많이 반등이 와서 네네. 네, 이거를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네, 해야 될지 아니면 네. 네. 네, 그래야 될지 아니면은 가지고 가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앞으로의 전망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네. 대웅제약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 일단 전체적으로 코로나19의 테마의 순서를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첫 번째로는 마스크라든지 손 세정제가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아시다시피 시젠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였냐면 지금까지 코로나19 치료제보다는 백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걸린 사람들을 완치시키는 치료제보다는 우선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안 걸리게끔 예방하는 백신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스텝은 결국에는 백신 다음에는 당연히 치료제가 시장에서 또 한 번 큰 테마를 차지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시장에서 핫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치료제 관련한 테마 엮여있기 때문에 이번에 모더나, 화이자, CMO 이러한 것들이 모두 지나가고 나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충분히 한 번 더 추가적인 슈팅이 나올 가능성 저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현재 가격 그리고 매수한 가격의 그리 갭이 차이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현재 보유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가져가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6개월을 좀 참으신 것 같아요. 뭐 최소 12월 혹은 올해 1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20만 원 구간대, 네, 20만 원 구간대를 한번 돌파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우리가 앞서서도 이 코로나 백신, 코로나 진단키트 이러한 테마가 굉장히 강한 변동성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치료제 또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일단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요. 제가 지금 좋은 이야기만 드렸죠.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면 얼마까지 갈 것이다. 근데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또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대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의 전략을 좀 체크를 해보면 현재 16만 6,500원이에요. 저는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12만 원 이 가격대로 내려간다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매수하셨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는 손실권이 돼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날 수 있어서 12만 원 가격을 손절가를 제시드리지만 그 가격이 이탈되지 않고 여기서 추세가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충분히 20만 원 그 이상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대웅제약의 경우에는요, 12만 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유 의견 주신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썸에이지. 네. 3,300원에 비중 100%요. 3,300원에 100% 썸에이지시고요. 네.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지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네. 이게,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네네네. 어디까지 올라갈지, 일단은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께 자세한 가격 전략 문의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썸에이지 게임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린이 여러분들 네. 지금 이 문의 주신 시청자분처럼 주식의 경험치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자, 일단 썸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한번 차트를 먼저 저희가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분. 화면에 네. 보면 여기에 봤을 때 관리 종목이라는 이 빨간색 혹은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관리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표시이기도 해요. 관리 종목이 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 썸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이 회사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예요.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가 오르지 못했는데 아니 실적이 좋지 않았던 주식이 왜 갑자기 3월 달 이후부터 4월 달에 이렇게 폭등을 했을까요? 텐센트라고 하는 중국의 대형 게임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뭐 매각한다라는 이슈라든지 재료가 있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상승이 나타난 건데 주식의 본질은요. 실적이 좋은 기업이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은 이렇게 특별한 이슈, 특별한 뉴스나 특별한 재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뉴스들을 재료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재료가 없는 이상에는 강하게 상승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선은 종목 선정이 조금 잘못됐어요. 관리 종목. 이 기업이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을 사신 게 잘못됐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매수 가격보다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매수한 비중이에요. 일단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저는 분산 투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확률이 높은 기업 혹은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진 종목에는 모두 이제 투자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렇게 실적도 좋지 않은 기업의 전체 계좌의 비중 100%를 매수했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저는 매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선은 그럼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 굉장히 속상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마 손절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손절을 못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절반이라도 꼭 현금화를 하셔야 돼요. 절반이라도 당장 내일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금화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기술주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오히려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러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서 가져가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 한 번에 100%로 손절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일단 절반이라도 손절을 해서 그 절반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으로 수익을 벌잖아요. 그럼 수익 본 만큼 보유하고 있는 썸에이지의 비중을 계속해서 줄여나가시는 전략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제가 모르는 재료라든지 뉴스가 나와서 이 종목이 당장 내일 상한가도 갈 수 있고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그 가격대보다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우선 상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뉴스라든지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종목이 아니고요. 우하향, 조금 더 주가가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절반은 굉장히 속상하시겠지만 그리고 손이 안 나가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절반은 꼭 손절을 하시고 손절한 물량을 가지고 손절한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에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이 나면 수익 난 만큼 보유하고 있는 썸에이즈의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썸에이즈는 절반 손절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리스크 최소화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이렇게 전화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왔는지 볼게요. 6766번님 응원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0830번님은 동화화성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또 1091번님은 한국전력 매수하고 싶어서 좀 문의를 주신 분도 계시고요. 신풍제약, 삼성제약, 오늘 제약바이오 문의 굉장히 많이 오네요. 어떨지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0607번님은 그린플러스에 대한 문의를 주시면서 매매 실수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또 7881번님 한솔테크닉스, 대우건설, 아시아나항공, MC넥스 많은 지금 종목군으로 문의가 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손실 보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고 또 앞으로 내가 매수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남기시면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요. 이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들은요. 잉그루드랩 문의 주신 분이시고요. 9053번님 매수가 5,600원 비중 좀 많이 들고 계십니다. 75%를 들고 계신데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해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증권사 리포트도 되게 좀 잘 나오기도 했고요. 네. 또 화장품 관련주다 보니까 기대가 되기는 하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잉글우드랩이에요. 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장사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A라는 화장품을 파는데 국내에서만 파는 게 잘 팔릴까요? 우리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유럽, 미국에서 팔려야 더 잘 팔릴까요? 당연히 시장의 규모가 큰 곳에서 팔아야지만 더 많은 수량의 제품이 팔리는 것은 당연하죠. 어찌 보면 사실 이제 화장품 하면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K-뷰티예요. 사실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K-뷰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들 화두가 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BTS 방탄소년단의 이 북미 시장의 힘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이 K-뷰티도 이 북미 시장에서의 굉장히 또 핫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잉그루드랩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미국 시장에서 오프라인도 아니고 온라인으로 화장품을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지금 현재 글로벌 뭐 경기 상황과 글로벌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봤을 때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이 편함에 익숙해지면 계속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기 마련이에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택배 서비스 온라인으로 물건 사는 게 굉장히 손쉽습니다. 하지만 북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대륙이 넓다 보니까 한번 주문을 했을 때는 물건이 오기까지 굉장히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러한 물류 시스템이 아마존을 비롯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제품의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컨택 관련 주로서의 이제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종목군들 신고가 랠리 계속해서 보여줄 때 화장품주는요 아직까지도 큰 상승세를 저는 못 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잉글우드랩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화장품주들은 지금보다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다. 대신에 보유 비중이 지금 너무 높아요. 네,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일 수는 있는데요. 일단은 보유 비중을 전체 계좌에서 30%까지만 내려놓으시고 나머지 한 45% 정도는 그냥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심적으로도 더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IT와는 좀 다르게 테마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에 확 상승을 했다가 또 며칠 조정이 깊게 나오는 그래서 수익을 줄 때 일부 물량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 그럼 다시 조정 시에 추가 매수를 해봐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면서 지금 위치에서는요. 그냥 일부 물량은요. 수익 확정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잉그루드랩은요. 앞으로 좀 전망을 좋게 봐주셨고요. 앞으로의 가격 전략 자세히 짜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인지 볼게요.
1117번님은 현대바이오 앞으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포인트 모바일에 관해서 문의 주신 분도 계십니다. 9603번님은 금호 석유 계속 보유할까요? 하시면서 울고 계신데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9159번님은 고려페인트 문의 주셨고요. 또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분, 또 진단 부탁드립니다. 동아화성 문의 주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 잡기 정말 힘드시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남기시면 노란톡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웅진 싱크빅요. 웅진 싱크빅이고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4,700원에 네. 30% 갖고 있어요. 4,700원에 30% 들고 계시고요. 네네. 어떻게 하면 될까 싶었어요. 네네. 저희가 자세한 전망 전문가님께 문의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네. 이 웅진 싱크빅은 정치 테마주로 좀 봐야 할까요? 그렇죠. 뭐 정치 테마랑도 엮여 있고 뭐 언택트하고도 엮여 있고 또 메타버스하고도 뭐 엮여 있고 뭐 여러 가지 테마 엮여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손절을 한다거나 무엇인가 행동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위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청자분. 뭐 네. 지금 위치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위치 혹은 또 시장이 좋지 않아서 내일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는 위치, 굉장히 애매한 네.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네. 여기 자리에서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네. 또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손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또 아까운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네. 보유 의견을 드릴게요. 네, 지금 네. 위치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는데 추가 네. 매수도 하지 마시고 손절도 일단 하지 마시고 네. 자, 가격적으로 제가 대응을 해보면 네. 최근에 이 웅진 시크빅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자, 이 파란 선 보이세요? 네. 이 파란 선이 약 3,800원 가격대예요. 3,800원. 네. 자, 네. 3,800원 가격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네. 앞으로도 3,800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충분히 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가격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되고요. 네. 만약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3,8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예. 저는 일단 일부 물량이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물론 뭐 테마에 힘이 있어서 전체 손절을 하시기에는 조금 아쉬우니까요. 한 네. 절반 정도는 손절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웅진 시크빅은 네. 지금 위치에서 추매나 손절을 미리 행동을 취하기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에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으로 좀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웅진 싱크빅의 경우에는요. 3,800원 이 가격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종목 어떤 거 궁금하세요? 아, 풍산 48,000원에 15%요. 풍산 48,000원에 15% 갖고 계시고요. 네네. 네. 많이 지금 손실 중이셔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의 네. 전망 문의 드릴까요? 예, 예. 어떻게 손절을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좀 그냥 가지고 더 가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문의 드려볼게요. 네. 네. 이 풍산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조정을 받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일단, 풍산을 포함해서 지금 이 문의 주신 시청자분뿐만 아니고 대다수의 이 주린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현재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갈 것 같으니까 매수를 하시는 그쵸. 게 맞아요. 아무래도 이 지금 문의 주신 시청자분도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도 네. 계속 풍산
주가도 좋다 그러고 또 구리 관련 주인데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러고 하니까 아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마 매수를 하신 가격대인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요. 매수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야 하는데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은 빠르게 손절을 하고 밑에서 다시 잡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실 그렇게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우선은 풍산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뭐 전체 계좌의 50%를 넘는다거나 7, 80%에 육박한다거나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지금 현재 보유 평단까지 올라오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계속해서 가격이 빠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당연히 가격 조정이라든지 그 가격을 잡기 위해서 중국도 우리나라도 미국도 여러 나라가 서로 제도적인 이슈를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 올라가게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구리 가격의 조정이 나오면 관련주들 풍산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 구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 차를 굴릴 때 쓰는 휘발유하고 경유 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에요. 왜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이쪽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네.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네. 조정이 나올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지 손절을 고려할 종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보유를 하시면서 가지고 가시되 네.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평단을 좀 낮춰볼까 싶어서 추가 매수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풍산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하루아침에 상한가를 간다거나 하루아침에 두 자릿수의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죠? 네. 올라갈 때 천천히 올라갑니다. 와 이거 언제 올라가나 싶은데 또 다음 주에 가서 보면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그 다음 주에 보면 이만큼이나 올라왔어? 뭐 이러한 좀 변동성을 보이는 변동성이 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긴 호흡 관점으로 보셨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현재 비중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저는 충분히 5만 5천 원, 6만 원 그 이상까지 가져가 볼만 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풍산은요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많은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빠르게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7375번님, 재료가 좋은 두 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시면서 성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꼭 성토하세요. 6482번님 수고하십니다. 진원생명공학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셨고요. 또 3144번님은 셀리버리 문의 주셨어요. 네 그리고 2884번님, 1117번님, 9603번님 많은 분들 지금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좀 방향을 잡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상담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많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이렇게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전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모나리자요. 모나리자요. 네. 네,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매수가 5,720원. 네. 20%요. 5,720원에 20% 들고 계시고요. 네. 네, 이 종목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전망하고요. 네. 전망이 제일 궁금해요. 네, 전망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네. 모나리자에 대한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하셨어요. 네, 일단 뭐 모나리자는 사실 본업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기업. 왜 그러냐면 뭐 본업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실적도 잘 나와요, 시청자분. 이제 문제는 이 모나리자가 정치 테마주와 조금 더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뭐 정치인과 연관이 되었을 때 관련해서 좀 시세가 나오는 종목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 테마주와 좀 연관이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실적, 본업에 대한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치 테마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대로 보유를 하셔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정치, 정책, 인맥 이쪽은요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기술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코스피가 신고가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야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이 모두 지나가고 난 이후에 올해 하반기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가장 큰 이벤트 지금 단기적으로는 통화정책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하반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정치 테마주를 사실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스킬일 수는 있습니다. 한 번에 뭐 비중 10%, 20% 저는 그렇게 사진 않아요. 뭐 생각날 때마다 한 주씩 사는 거죠. 왜? 언제 관련해서 관련 정치인이 혹은 관련 정책이 올라갈 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 계좌의 20%를 먼저 사두셨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제가 좋다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다고 해서 추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전체 계좌의 비중 20% 딱 요 비중만큼만 가져가시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정치 테마주는 한 포트 안에 저는 하나에서 두 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그냥 기술주 혹은 실적이 좋은 실적 호전주 이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맞춰가시면서 지금 당장의 흐름보다는요. 정치 테마는 굉장히 또 한번 상승받으면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니까 하반기 충분히 조금 더 좋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모나리자는 정치 테마주와 엮여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508번님, 주린입니다. 금호타이어 매수해도 되는지 도움 좀 주세요 하셨어요. 5368번님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노루페인트 계속 가져가야 할지 손절해야 될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고요. 7375번님, 6482번님, 3144번님, 2884번님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주린이 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계시고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노란톡 이용하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남기시면 답장으로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바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주를 문의 주신 분이신데요. 6754번님, 태영건설 우선주, 매수가 25,000원, 그리고 비중 50%를 들고 계신데 급하게 하락을 해서 손절도 못했다고 하셨어요. 어떡할까요?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 이 우선주의 경우에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우선주를 매매를 안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 때는 살 수는 있지만 팔 때 굉장히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못 파시는 분들도 많고 또 내가 팔려고 했었는데 뭐 회의를 갔다가 외부 뭐 미팅을 가셨다가 봤더니 이미 뭐 내려가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선주, 스펙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선주는 되도록이면 매매를 안 하신 게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태영건설이 있는데 왜 태영건설 우선주를 뭐 지금 매매를 하셨는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우선주는요. 그냥 단기적으로 차후에 배당 시즌일 때만 좀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우선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태영건설 자체가 지금 성장성이 어두운 게 아니고 그래도 건설 경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더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태영건설 우선주도 충분히 그 여파를 같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8,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보유하시고 매수가 혹은 매수가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그냥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냥 전량 매도를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준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는 문자 온 분들 인사 좀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4992번님, 아시아나항공 문의를 주시면서 비중 많이 들고 계셔서 부탁합니다 하셨고요. 금호타이어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노루페인트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저희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가 공략주 화면을 통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최근 흐름을 되찾은 자동차 섹터와 함께 간다. 넥센타이어. 네, 오늘의 공략주는 넥센타이어인데요. 요즘에 자동차가 이제 씽씽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 또 그쵸. 최근에 좋기도 했고요. 네. 기대가 되는데 어떤 또 매력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결국엔 타이어도 자동차 부품 그쵸.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야지만 또 이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는 타이어가 많이 팔려야 되는 사업 환경이 조성이 돼야 돼. 네.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완성차가 계속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완성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자동차 한 대 보통 4개씩 타이어가 달리잖아요. 이 타이어들도 잘 팔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반기에 이제 슬슬 이 판매 단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올해 1분기, 2분기 상반기보다 다음 3분기, 4분기 혹은 길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 굉장히 좋은 재무제표의 실적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타이어 관련주들 한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살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넥센타이어의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요.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전 고점을 돌파했다 그래서 사실 넥센타이어가 역사적인 신고가 아직 멀었어요. 그냥 단순히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그 전에 보통 움직였었던 가격대로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치에서 넥센타이어라든지 타이어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바닥권에서 많이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아직까지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본업은 회복했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하반기 판매 단가가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표현을 좀 붙여도 될 만큼의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8,880원입니다. 뭐 8,900원 이하 단으로 매수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만약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12,000원을 잡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7,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장기 이평선, 122평선이 이탈되는 가격이니까 7,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넥센타이어였고요. 목표가 12,000원 잡아주신 점 참고하셔서 꼭 가격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포트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오늘 나눠봤는데요. 문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고 갈게요. 3173번님, 김태성님께 조언 받고 싶어요 하셨고요. 6482번님, 0815번님, 4992번님, 9508번님 등 많은 분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한 시간 꽉 채워봤는데요. 이번 주 첫 거래일에 이 기운 그대로 여러분도 수익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온통 빨갛게 물들 때까지 계속해서 달릴 테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도 많은 참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